네,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. 일단 우려가 나온 기업들 더불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업은 LG화학입니다.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내 상장이 불투명해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IPO 일정을 10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좀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. 베올리아와 손을 잡고 재활용 소재로 투명 ABS를 생산하겠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 베올리아라는 기업은요, 국내 최대 규모 재활용 MMA 생산 기업입니다. 이 자동차와 가전, IT 기기 등 이 건축 자재를 원료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기도 한데요. 특히나 LG화학 측에서는 ABS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와 이렇게 악재성 뉴스가 함께 있는 상황인데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돌입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. 예,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GBP510에 대한 첫 피험자 투약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개발이 완료되면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현재 커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관련된 주가 추이 잘 따라가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SOIL입니다. 역시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. 어제 시장에선 주가가 4% 넘게 힘을 받았습니다.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어지면서요. 현재 정유주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허리케인으로 정제 마진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WTI는 간밤 시장에서 이제 70달러 선까지 거의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. 더불어서 중국 이슈도 한 가지 있는데요. 중국 정부가 최근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자국의 정유사들의 수출 쿼터를 좀 축소를 해서 국내 정유사들이 반사익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더불어서 9월 1일에 OPEC 플러스 회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. 역시나 SOIL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J컨텐트리입니다. 어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DP가 흥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 DP라는 드라마는요, 탈영병을 잡는 헌병 이야기를 그린 6부작 드라마로 최근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. 특히나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계약 이후로 첫 이 넷플릭스향 오리지널 드라마라고 합니다. 이와 함께 이 J컨텐트리에 대한 전반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.